미아야 빨리 와봐.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말아. 그래 오늘 진짜 맛있는 걸로 엄마가 잔뜩 차려놨다니까. 이거 봐. 하나 둘 셋 야. 아휴 그릇을 설거지를 해야겠네. 준비도 해야 되고. 오 슥슥슥슥슥슥슥. 아 재밌다. 어? 아이 내일 내가 여보 도시락 싸주기로 한 날인데. 아이 도시락 재료를 안 사왔네. 어떡하지? 아 밥도 안 치고 집에 있는 재료라도 손질 조금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아 손이 모자라네. 모질라. 안 되겠다. 요루야! 왜? 요리야. 왜? 지금 슈퍼 가가지고 감자랑 소세지 좀 사와. 응? 엄마가 오늘 낮에 사왔어야 했는데 깜빡해서 그래. 아, 오빠 시키면 되잖아. 아유 오랜만에 숙제 한번 해보겠다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다녀오라 그래. 아 요리는 착하니까 엄마 도와줄 거지? 응? 알았어. 시간 늦어서 위험하니까 가로등이 꼭 큰 게 사람 많이 다니는 대로 빨리 다녀와. 알았어. 후후후 너무 재밌다. 후후후 좋아 좋아 좋아. 빨리 갔다 와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난 것 같은데? 뭐야? 이거 피 아니야? 왜 이런데 이렇게 피가 흥건하지? 뭐야? 안으로 들어갈수록 피가 점점 많아지잖아. 이게 다 뭐야? 대체 누가 흘린 피지? 왜? 뭐야? 당한 것 같은데?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길 잃은 강아지인가?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복실복실한 털이 있는 걸 보니 정말 강아지인가 보네. 어떡하지? 진짜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이대로 두고 가면 분명 죽을 거야. 하지만 집으로 데려가면 엄마가 분명 쫓아내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기 왜? 아니야 괜찮아. 나 물 여기 두고 갈 테니까 목마르면 마셔 알았지? 괜찮아 왜? 너 회복할 때 동안 여기 있어야 돼. 어쨌든 나 내일 다시 올 테니까 편하게 쉬어. 너무 흉계를 한다. 다쳤으니까 예민할 만도 하지만. 근데 쟤 강아지 아닌가? 응? 강아지 치고는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뭐 어찌 됐던 간에 다친 동안은 내가 돌봐주기로 했으니까 이름을 라칸이라고 불러야겠다. 이름은 라칸. 요루야, 너 거기서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뭘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심부름 보냈더니 왜 거기서 나오냐고. 심부름은? 슈퍼가 망했던데? 뭐? 우리 동네 슈퍼가 어떻게 망해? 무슨 이상한 소리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나 간다. 뭐야? 심부름을 보냈더니 심부름도 안 하고. 왜 여기 있던 거지? 수상해.
아유, 요르르 얘는 심부름 다녀오라고 했더니 으이? 심부름도 안 갔다 오고 꿍샹꿍샹 아침밥 차리고 우리 여보 도시락도 아유 됐다 아유 내가 아침부터 말이야 슈퍼 가가지고 도시락 으이? 이거 반찬 싸고 그리고 아침 준비하고 어제 요르르가 어? 내가 심부름 보냈는데 어? 심부름은 가지 않고 어디서 딱 진탕 놀고 왔더라고. 아 그래? 아이고 고기 반찬 넣었지? 어? 고기 반찬 아니면 안 먹는 거 알잖아. 어. 아유 그럼 사랑을 담은 사랑의 도시락이지. 요리야 빨리 와서 밥 먹어. 아 여보 나 늦었어. 나 먼저 갈게.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유 조심히 갔다 와요 여보. 조심히 갔다 와. 건강 조심해. 차 조심하고. 어 알겠어. 요리야 캥기야 빨리 일어나. 아유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 어이 엄마, 어이 아침부터 왜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니 너네가 하도 안 일어나니까 소리를 지르지. 에? 왜? 어? 아이 응? 요르르 얘는 어디 간 거야 아침부터? 에? 요르르가 가긴 어디가? 아니 자고 있겠. 어? 얘가 어디 갔지? 어? 오? 안녕 라칸, 몸 상태는 좀 어때? 라칸이 아 네 이름이고 나는 지금 밥을 챙겨주러 왔어. 이거 오늘 우리 아빠가 도시락에 넣었던 소시지 같은데 이거 먹을 수 있겠어? 이리온 소시지 먹자. 정말 맛있네요. 옳지 잘 먹는다. 여기 물도 마셔. 착하다 착해. 어디서 삼계탕? 응? 리아야, 니 거는 당근이야. 빨리 옆으로 안 가. 근데 요르르 얘는 대체 어디 간 거야 아침부터? 아이 뭐 요 앞에 뭐 산책이라도 나갔나 보지. 뭐 어린애도 아닌데 알아서 오지 않겠어? 어린애 맞아. 뭐 그렇긴 하겠지만. 뭐? 뭐 앞에 쓰러졌어? 오늘 아빠 주말 출근이라서 일찍 일어났지. 아니 너야말로 아침 일찍 어디 갔다 왔어? 산책 다녔어 산책. 배고프다. 뭐야 이거? 맛있겠다. 안녕 라칸. 오늘은 내일 아침밥인 햄을 가져왔어. 왜? 햄이잖아 햄. 맛있게 먹어. 알지? 오늘은 그게 밥이다. 라칸. 지금 우리 집이 월말이라 가지고 생활비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이제 햄이나 그런 고기는 없더라고 냉장고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금치라도 가져왔는데 뭐 먹어? 왜? 싱싱한 야채도 낫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주 맛있는 돼지고기 파티지. 리아가 좋아하겠지. 리아야 밥 먹자. 돼지고기다. 이게 좋겠구만. 준비를. 아유 리아야 빨리 와봐. 엄마가 해준 맛있는 그래 오늘 진짜 맛있는 걸로 엄마가 잔뜩 차려놨다니까. 이거 봐. 어? 엄마 어? 도대체 맛있는 건 어디 있는데요? 내가 분명히 돼지고기를 구운 기억이 뭐지?
내 고기 어디 갔어? 더 이상 당근을 싫어. 어? 뭐지? 어때? 너가 시금치 갖다 줬는데 화를 많이 내길래 오늘은 우리 집 저녁 메인 메뉴인 돼지 통구이를 훔쳐와봤어. 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나 보네. 라칸 한번 만져봐도 될까? 라칸 아이 착하다. 알착하다. 어? 이제 만들 수 있게 해주네? 우리 좀 친해졌나 보다, 그치? 알착하다! 라캉, 이쪽으로 와! 크라라랑 슝! 크라라랑 슝! 자냐? 자냐? 슝! 야, 똥쟁이, 자냐? 아휴, 오늘 저녁에 라카한테 먹을 거 못 가져줘가지고, 씨. 아휴, 지금이라도 갖다 줘야지. 야, 자지! 자는 거지? 가라라라롱. 라카, 지금 갈게. 저 녀석, 도대체, 어딜 가는 거지? 라카, 나왔어. 오늘 몸 상태는 어서 와. 뭐야? 너 누구야? 나? 네가 라칸이라고 이름 붙여줬잖아. 난 라칸이야. 라칸? 네가 라칸이라고? 응.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네가 연구소에서 연구되던 실험체였는데 거기서 도망치다가 크게 다친 거고 그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헐.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은 너무 지옥과도 같았어. 온팔이 멍이 들 때까지 피를 뽑고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면 채찍을 들고 순종시키는 훈련을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밥을 안 준 적도 있어. 진짜 나쁘다! 어떻게 그래? 여기에서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내가 태어나서 보낸 시간 중 가장 즐겁고 편한 시간이었어. 정말 고마워, 요루루. 아니, 뭐, 난 별로 해준 거 없어. 내가 해줄 수 있었던 게 많이 없어서 오히려 미안한 걸. 그런데 왜 떠날 것처럼 말하는 거야? 떠나야 해. 날 놓친 그 사람들이 분명 날 추적해 올 거야. 뭐? 아, 그럼 그냥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게 안전하잖아. 안 돼. 여기에 있으면 너와 너희 가족들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내 실험은 워낙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거라 아마 나를 아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걸 알면 분명 그 잔인한 인간들은 전부 없애려 들 거야. 나를 따뜻하게 돌봐준 인간은 네가 처음이야. 이렇게 급히 떠나게 되어 미안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처음 들었는데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바로 보내야 된다고? 너를 위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알았어. 잘 가, 라카나.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꼭 다시 만날게, 요루루! 제가 라칸! 다치면 안 돼! 엄마! 너무 맛있어요! 한 그릇 더 주세요! 아유, 그렇게 당근이 맛있었어? 아이, 그래, 엄마가 당근 무지하게 많이 줄게, 먹어! 그래, 먹어라, 먹어! 역시 당근이 최고라니까. 아니 그나저나 요루루가 오늘따라 조용하네. 오랜만에 소고기 먹는데 말이야. 그러게, 당근 먹는데. 아니
아무 일도 없어. 나 먼저 올라가 볼게요. 응? 응? 드디어 고기가? 아유, 그러면 이건 내가 먹어야겠다. 라칸, 라칸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이게 무슨 소리지? 뭐야, 웬 꽃이 있지? Okay.